현재 일본의 대재앙에 관한 소식들이 번지면서 일본 전체가 큰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9의 지진으로 알려진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면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부터 규슈 남단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연안과 맞닿아 있는 약 800km의 해저협곡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대 지진으로 약 100에서 15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기상청은 새로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 즉 거대 지진을 주의하라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저에 위치하는데요. 지구 지각의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지점이라 약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난카이 해곡을 따라 발생한 대지진은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이 마지막이었는데 전문가들은 30년 내 이곳에서 80%의 확률로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8의 지진을 상정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난카이 대지진 피해 예상 규모는 최대 207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9일 밤에는 일본 도쿄 서쪽 가나가와 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12일 낮에도 홋카이도 아사이카와시 북북동쪽 476km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지진 피해는 적었지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지진 주의보인 난카이 지진 정보가 처음으로 발령된 상태라 일본 열도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발생 지역과 인접한 대도시 거주자 420만 명이 당일 귀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피해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만일 대지진이 평일 정오에 발생해 대중교통이 멈출 경우 일본 훈슈 서부 지역에서는 약 660만 명, 아이치현 등 3개현에서는 약 410만 명이 귀가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죠. 긴키권은 최대 약 300만 명, 주교권은 최대 약 120만 명이 당일 중에 집에 귀가하지 못하는 귀가 곤란자가 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수도권 지역도 약 515만 명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도쿄 23구의 최대 진도는 5강으로 건물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안전 확인을 위해 철도회사가 잇따라 운행을 중단하면서 주요 도로가 버스와 택시로 큰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진이 평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해 귀가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대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는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일본 시민들은 지진을 대비해 물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8일 지진 당시 가장 강한 흔들림이 감지된 미야자키 현 니치난시의 슈퍼에는 지진 발생 후 방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가구 고정용 도구와 생수 등은 다음날 저녁까지 대부분 팔렸고 간이 화장실용품도 1시간 만에 100개가 팔린 상황이죠. 특히 오는 15일 전통 명절인 오봉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거나 여행하는 일본인들은 여행을 앞두고 비상용 랜턴과 방제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에 현과 도카이 지역 숙박시설에서는 지진을 걱정하는 전화 문의가 빗발치면서 예약 취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예 해수욕장 운영도 중지하고 불꽃놀이 행사까지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 긴자의 한 마트에는 지진 대비용품을 사러 온 시민들의 발길이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한 일본인은 TV에서 난카이 해저협곡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 지진에 대비하려고 물건을 사러 왔다고 말했으며 마트 여러 곳을 돌아도 생수를 사지 못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한 일본인은 슈퍼를 돌아다녔지만 다들 너무 많이 사재기해서 물이 품절 상태라고 토로했는데요. 이 때문에 양동이나 폴리탱크에 미리 수돗물을 모아뒀다가 유사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생존 팁을 공유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고야에 거주 중인 시민은 지금 편의점엔 빵이나 보존식, 우유, 맛있는 것들은 싹 다 팔리고
ATM기에는 현금이 없네요. 라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일본에 사는 한일 부부는 대지진주의보로 일본 현지가 난리가 났다며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태를 두고 방재 전문가인 후쿠와 노부오 나고야대 명의 교수는 시민들에게 패닉에 빠져 식료품이나 방재용품을 절대 매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은 2017년부터 난카이 지진 예상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대지진 임박 여부를 판단해 발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발령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기상청의 관련 정보 발표 다음 날인 9일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초 예정했던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죠. 일본 내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도 앞다투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들은 대지진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는 일본에 태어나 살면서 처음 봤다고 말했으며 일본에 갈 계획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한 시민은 일주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 일본인은 도망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머무르지만 일본 밖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오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다른 일본인 유튜버 역시 현재 일본에 있거나 앞으로 일본에 올 예정이신 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일본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 거대 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죠. 대지진 발생 공포가 커지면서 여름 휴가로 일본을 가려던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도 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후쿠오카에 가려고 했는데 바로 취소했다, 수수료를 물고 여행을 취소했다, 닌카이 대지진의 가장 위험한 곳은 후쿠오카라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객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목록을 공유하며 여행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이후 지진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진운 검색은 8일부터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SNS에선 8월 10일에는 거대 지진이 옵니다, 8월 11일에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예정일, 8월 14일에 난카이 트로프는 일어납니다 등 날짜를 특정해 지진 발생을 예측하는 글도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기준 조회수가 200만회를 넘는 글도 있었는데요.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은 SNS에 지진 운일까라며 수평으로 넓게 퍼진 거대한 구름 사진을 올리자 많은 네티즌들이 무섭다며 지진 운 사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나 역시도 불안해져서 촬영해서 올렸다며 이를 보고 무서워할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며 해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8일 지진 발생 이후 미야자키현 해역에는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0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대지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지금 일본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통과와 화산 분출 우려까지 동시에 겹쳐 트리플 재해 위험에 노출된 모습인데요. 사태가 심각한 탓에 현지인들까지 일본을 탈출하라고 권하고 있어 일주일간 일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